예, 제주 섬 곳곳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는 제주 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 국제관악제 강창입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여름 시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올해부터 봄, 여름 시즌을 도입해서 연중 상설체제 이렇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시즌별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봄 시즌과 여름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됐던 봄 시즌 행사는 5일간 제주 전역에서 펼쳐졌는데요. 예. 관악기의 디테일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소규모 구성된 라이징 스타 앙상블 공연과 재즈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은 봄 시즌과 달리 앙상블이 아닌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관악단들이 출연해서 예. 제주 전역을 금빛 선율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예. 계절별로 특색을 주되 연중 상설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 보죠? 네네. 맞습니다. 그 관악제가 해마다 주제와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메인 주제를 가지고 제주 전역을 관악기의 매력이 넘치는 섬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여름의 메인 컨셉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악이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은 아마추어부터 전문 아티스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음악 장르입니다. 예. 그래서 행사 기간 동안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 관악단의 날, 동호인 관악단의 날, 13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펼치는 U13 밴드 콘서트 등을 주제로 해서 예. 관악이 주는 즐거움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저녁 시간대에는 전문 관악단들의 공연을 배치해서 관악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웅장함과 장엄함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예, 아마추어부터 전문가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네. 그 시기에 공연 뭐 야외에서도 하고 또 공연장에서도 네. 하니까 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공연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음악 축제만이 아니라 콩쿠르도 함께 진행되잖아요. 네네. 저도 지나가면서 현수막 봤습니다만은 올해 콩쿠르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관악제는 봄, 여름 두 계절 모두 콩쿠르가 진행되는데요. 예. 봄에는 제주를 주제로 한 새로운 창작곡이 나올 수 있도록 관악 작곡 콩쿠르를 진행하고요. 여름에는 새로운 청년 음악가를 선발해내는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로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에 가입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 3대 국제음악 콩쿠르 중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듯 네. 국제관악 콩쿠르는 세계 콩쿠르 승인을 받은 만큼 예. 전 세계 음악가들의 큰 관심을 갖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관악제는 8개 분야를 진행하며 홀수 연도에는 트럼펫, 홀은 테너 트럼본, 고음 악기와 타악기 포함해서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예. 짝수 연도에는 유포늄, 베이스 트럼본, 튜바, 저음 악기와 금관 오중주 포함해서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콩쿠르에 입상하게 되면 상금을 포함해서 세계 유명 악기사에서 부상으로 전달하는 고가의 악기를 선물 받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콩쿠르에 입상하게 되면 병역 혜택까지 예. 주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제 관악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제 콩쿠르이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외 유명 그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게 네. 되고 또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좀 많은 그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참가해서 좋은 또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가 관악제와 관악 콩쿠르를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 건가요? 올해 참가 단체는 관악제와 콩쿠르 모두 통틀어서 14개 개국, 14개국 79개 팀이 출연합니다. 총 4,200여 명에 이르러 역대 예. 최대 규모고요. 예.
많은 팀이 참가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막 장소도 도내 최대 관객 수용이 가능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 네.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음악회, 음악제 같은 것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해외 참가자들도 이번에 그동안 많이 목말랐을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단체 위주 공연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예. 외국 단체 초청 연주자들이 정상적인 참가가 이루어져서 예. 비로소 예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먼저 관악제 출연 단체는 외국 단체가 11개 팀 628명, 초청 연주자가 16명, 콩쿠르 참가자는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하면 7개국인데요. 예. 이 중 외국에서 온 참가자만 93명이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군요. 치열하겠는데요, 경쟁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들 거뒀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이 국제관악제 같은 경우에 음악제에서는 개막 공연이 화제가 되고 또 개막 공연에 많은 의미들을 담아내려고 하잖아요. 네. 이번 여름 시즌의 개막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번 개막 공연은 8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탑라울에서 열립니다. 먼저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인 옌스 린더만이 이끄는 빅밴드 공연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협연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조지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로 화려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예. 이후 제주 대표이자 대한민국 유일 국립 관악단인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이 연주하고 솔리스트로는 현재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 그리고 팬텀싱어 준우승으로 많이 화제가 된 크로스오버 걸그룹 라비던스 그리고 스페인 정통 플라멩코 공연이 예정입니다. 예. 대중성과 예술성을 좀 많이 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네. 들으시면서 내가 아는 그런 연주자들 또 공연하는 분들이 오시네라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세계적인 현대 작곡가 페레페란의 제주 국제 관악제를 위한 선정곡 트럼펫 트롬본 관악단을 위해 협조곡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연주됩니다. 아, 초연입니까? 네, 초연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에는 프랑스에서 온 트럼펫티스트 에릭 오비엘을 한국 트롬보니스트 차티안이 함께 하는데요. 예. 계속해서 한국의 차세대 작곡가 안유양이 작곡한 제주 국제 관악 위촉곡 관악단과 합창을 위한 한국 민요가 도립 제주합창단과 도립서귀포합창단의 연합합창으로 연주되는데요. 이 곡 또한 세계 초연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예. 네. 헌정곡도 있고 네. 위촉곡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의 네. 이 국제 관악제만을 위한 곡으로 작곡된 곡들이 이번에 또 울려 퍼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항상 좀 모호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항상 그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공연이나 특색 있는 공연이 있다면 제가 항상 소개를 부탁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항상 그 첫째 아들이 좋아, 둘째 아들이 좋아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집행위원장님 입장에서 이런 거는 뭐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관람하시면 네. 좋겠다라든가 이런 공연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번 주목해야 될 공연은 바로 8월 9일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스페인의 날 공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니쉬 브라스 연주와 플라멩코 팀의 협연 그리고 스페인 대표 관악단이 알브 익세츠 에슬라바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악제 일정이 모두 다 끝난 이후에 16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 입상자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아, 예, 예. 이때는 우리 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연주하는 세계 신예 관악인들의 탄생을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의 입상자들의 연주도 함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9일은 또 스페인의 날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네. 또 이외에도 소개하시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8월 15일에 있을 시가행진 퍼레이드와 경축 음악회를 빠뜨릴 수 없죠. 오후 5시부터 문예관에서 출발해서 예. 제주 해변 공연장까지 시가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예. 이번 행렬에는 특별히 제주 자치경찰단 기마대를 선두로 해서 아, 예. 제주 해군군악대, 해병대군악대 등 많은 팀들이 행진을 하는데요. 이때 뭐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화풍까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후 바로 이어서 제주 국제관악제 피날레인 경축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공연에서 제주 국제관악제만을 위해 전 세계 관악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제주국제관악제 연합관악단과 함께 예.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가 관악을 대표하는 4인 솔리스트와 함께 협연하는 멋진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멋진이라고 아주 크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아까 마칭 밴드 얘기도 하셨는데 같이 쭉 네. 걸어가면서 시민들이 그 걸음에 음악에 맞춰서 같이 행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 국제관악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네. 시작한 지도 꽤 되긴 했는데 어떻게 제주에서 관악을 일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뭐 관악 주자 출신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요. 네, 제주에서 이렇게 예. 네. 저도 관악기 트럼펫을 전공했습니다. 트럼펫이요. 네. 제주도의 이제 특징이 주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관악 연주 단체를 영어로 윈드 앙상블 예. 또는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예. 네. 바람을 악기에 불어넣어서 네. 소리를 만들기 때문인데 이처럼 제주는 바람과 오름 그리고 뭐 돌과 계곡 등 자연 환경에서부터 관악기와 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각급 학교에서 밴드부가 만들어지고 점차 발전하면서 지금처럼 제주에는 많은 관악 인구가 만들어졌고요. 예.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주도민 모두가 예. 관악기 하나씩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굳이 뭐 관악기가 아니더라도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다면은 그 네. 지금처럼 삭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관악팀이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환경, 뭐 한국 전쟁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국제 관악제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 이렇게 관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쭉 이어가려면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좀 잘 되어 있을까 네. 아니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지금 관악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 지금 관악의 열기는 제주에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초등학교 관악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전문 강사들의 지도로 그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레슨을 받아서 연주 능력이 점점 우수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개인 연습실이나 예. 학주 공간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 더 많은 훌륭한 전문 연주자들의 탄생을 위해서 예. 일부 재정적 받침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요즘 하도 경제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이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너무 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사회가 좀 삭막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외국의 선진국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1인 1학기 이런 네네. 정책들을 통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요. 예.
조금 더 좋아하시면 좋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8회째던가요? 제주국제관악제가? 네네네. 예.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마는 네. 어떤 성장을 거듭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주국제관악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바로 제주 고유의 제주형 관악축제와 콩쿠르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중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제주만의 고유한 클래식 축제의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제와 콩쿠르가 긴밀하게 연계 융합되기 때문에 세계 관악계가 이러한 점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고요. 예. 2018년부터 거민정 음악 교과서에 예. 한국 대표 음악 축제로 소개되고 있는 점도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 참가하셨던 그 해외에서 참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고 네. 이런 축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해외에서도 보면은 각종 유명 콩쿠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네네. 지역에서는 뭐 유명 콩쿠르가 열리게 되면 유럽 전역에서 팬들이 몰려와서 또 같이 관람하고 함께 만들어간 네. 축제를 이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제주 국제 관악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너무 꿈이 큰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주 국제 관악제에 관심을 갖고 또 찾아오시는 도민 여러분, 또 관광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죠. 네, 제주 국제 관악제 모든 연주는 예, 무료 공연입니다. 물론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그 개막 공연은 무료이긴 하지만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티켓을 예매해야 되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여기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막 공연은 예매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무료 공연이긴 하지만 티켓을 예. 미리 예매해야 되고요. 예, 예. 구입 못하시거나 했을 때 우리 사무국에 문의하시면요 예.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아, 위원장이 빼주십니까? 그거는 보면서요. 없는 좌석을 만들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네. 예, 요 부분 다른 공연들은 예매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 개막 공연만큼은 예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거는 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까지 그 현황을 봤는데 아직. 좌석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빨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네. 구입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매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의 강창입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